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1954년 중국 남경에서 출생한 작가 왕안이는 색계의 작가 짱아이링의 뒤를 잇는 중국 당대문학의 대표 여성 작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작가협회의 부주석과 복단대 교수직을 겸임하고 있는 왕안이는 다수의 상을 수상함은 물론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로 인정받기에 수많은 작가들이 그녀를 자신의 우상으로 삼고 있기도 합니다. 마자회이는 홍콩 출신의 작가 및 방송인으로 홍콩에서는 상당히 성공한 작가로 꼽히는데요. 그는 얼마 전 홍콩에서 열린 한 출판 기념회에서 자신이 존경하는 왕안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청중들 앞에서 합니다. 그렇다면 홍콩 사람들은 과거 아시아를 제패했던 자신들의 영화와 드라마가 현재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을까요? 올해 3월 홍콩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내용을 보면 대략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模仿緊外國嗰一種香港而家嗰啲港產片，以前嘅話就因為佢啱啱出嚟冇幾耐，咁啲題材其實都算新淨，所以覺得睇落去都好似都比較有趣啲。但係而家越嚟越用翻以前拍戲嗰種套路咧，就覺得越嚟越悶咯，就冇乜新意，就唔吸引人睇咯。信息就睇咩情況，因為而家香港電影大家會覺得有青黃不接，但係我覺得信息又唔會嘅，即係嗰個方向唔同咗啫。 吸引力係可能冇變，只不過個風格啊、風氣唔同咗，大家接受嗰方面又唔同咗啫。太過重重複複啊，佢來來回回都係講警察啊，又係講啲警匪嗰啲片，已經係做到爛晒咯，做唔翻以前無間道嗰啲嘅感覺。 홍콩에서 이런 부족함을 메운 것이 우리나라의 드라마인데요. 물론 과거부터 홍콩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인기 있었지만 홍콩인들의 일상에 완전히 정착한 계기는 중국이 선물한 팬데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제약이 많이 생기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다양한 한국의 영상 콘텐츠가 홍콩인들의 일상에 스며든 것입니다. 이 당시 홍콩에서는 호텔 델루나 사랑의 불시착 그리고 이태원 클라스가 홍콩의 안방을 완전히 장악하며 드라마 도깨비 이후 한국 드라마가 홍콩에서 잠시 주춤한 흥행을 다시 이어가게 됩니다. 그럼 홍콩 사람들은 중국 드라마는 안 볼까요? 조사에 따르면 홍콩의 기성세대들은 중국의 사극을 일부 시청하지만 홍콩의 젊은 세대들을 중국 드라마가 끌어들이기에는 스토리나 배우들의 연기에 한계가 있다고 중화권 매체들은 말합니다. 이를 입증하듯 홍콩의 한 크리에이터는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你会不会看内地的电视剧呢？那据我了解呢，其实内地的电视剧在香港其实并不是非常的火的。我相信一般的香港人呢，并不会 홍콩을 대표하는 TVB 방송국은 드라마 왕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배우 양성반을 통해 유덕화, 주윤발, 주성치, 곽부성 등을 배출했을 뿐만 아니라 평균 시청률은 20% 이상을, 황금 시간대 드라마들은 30% 이상을 넘었으며 대형 드라마들은 40에서 45%까지 올라가기도 하는 등 최고의 전성기를 보냈지만 2010년대 이후부터 시청률이 떨어지더니 지금은 자사에 소속된 드라마 배우들의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이를 만큼 시청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TVB는 한국 드라마를 직수입해 홍콩 사람들이 좋아하는 더빙 방식을 이용 시청률을 올리는 데 사활을 걸었으며 이는 그대로 큰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 2021년부터 수입해 방영한 펜트하우스 시리즈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復仇之路重重障，我哋要亲手杀咗你，连监狱都困唔住呢班恶人。边本加厉，我劝你唔好再相信犯人，全面黑化，你根本冇资格做我妈妈。生世之谜，逐个解开。你想知嗰笔钱而家系点？唔允许唔系个好人。一个人系个杀人凶手。 지난 11월 3일 소우뉴스는 한국 드라마로 재미를 본 TVB가 이번에는 더 글로리를 리메이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는데요. 매체는 TVB의 고위급 인사들이 올해 연말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더 글로리를 리메이크할 예정으로 12월부터 촬영에 들어갈 계획이며 드라마 제목은 흑색 월광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소우는 이번 리메이크가 홍콩에서 크게 화제가 된 이유는 바로 송혜교가 연기한 동훈 역을 연기할 여배우가 시청률의 여왕이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는 양천효이기 때문이라 보도했습니다. 홍콩 TVB를 대표하는 여배우 양천효는 전성기 최고의 시절인 2016년 호련히 방송계를 떠났는데 양천효는 TVB에서 더 글로리를 리메이크한다는 소식에 이 드라마의 팬이었던 자신이 너무 기뻐 본인이 직접 하겠다고 인터뷰를 통해 밝혔습니다. 홍콩 최고의 여배우가 무려 7년 만에 대중들에게 다시 모습을 보이니 홍콩에서는 당연히 큰 기대를 걸고 있겠죠. 여기에 임지연이 연기한 연진이를 연기할 배우는 과거 양천효와 드라마에서 여러 번 좋은 호흡을 보여줬던 홍콩의 연기파 배우 이마미까지 캐스팅이 완료. 현재 홍콩에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남자 주인공을 놓고 누가 배역을 맡을지 온갖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다고 소우는 전했습니다. 2016년 개국한 홍콩의 뷰TV는 원래는 지상파 방송을 위주로 했는데 2018년부터는 시대의 흐름을 읽고 OTT 채널로 전향했으며 홍콩,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아시아를 비롯해 중동, 아프리카 등 16개국에 진출해 있는 활성 이용자 6천만 명 이상의 범지역 OTT 플랫폼으로 TVB와 양대 산맥을 이루는 홍콩 최대의 미디어 업체로 홍콩판 넷플릭스로 불립니다. 뷰TV 역시 TVB에 밀리지 않기 위해 지난 7일 드라마 산해맞선의 리메이크 제작 발표회를 가졌는데요. 한국의 산해맞선 웹소설과 웹툰 그리고 드라마가 글로벌에서 연이은 흥행에 성공하며 이미 한 차례 IP의 뛰어난 완성도와 인기가 입증되었기에 홍콩 드라마 제작 소식에 현지에서도 뜨거운 취재 열기가 몰려들었습니다. 또한 홍콩의 명실상부 최고의 인기 아이돌인 미러 멤버 중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노안종과 여자간이 주연에 캐스팅되어 발표회장은 팬들로 인사인해를 이뤘으며 안효섭이 연기한 강태무 역은 노안정이, 강태무의 비서 차성훈 역은 여자간이 맡기로 해 현재 홍콩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 김세정이 연기한 시나리 역은 홍콩의 배우 겸 모델인 진안나가 캐스팅되는데 진안나는 인터뷰에서 원작의 시나리 역을 연기한 김세정의 매력을 살릴 수 없다는 팬들의 원망도 많이 들어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밝힐 만큼 현재 홍콩에서 산해맞선 리메이크는 큰 이슈로 몰고 오고 있으며 오는 11월 27일부터 방영이 된다고 해 현재 예고편이 홍콩에서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1일 소우뉴스는 현재 홍콩에서 한국 드라마 리메이크 붐이 불고 있다는 뉴스를 소개했는데요. 매체는 홍콩의 TVB 방송국이 가장 먼저 펜트하우스를 리메이크한 미려 전장을 선보이자 이번에는 뷰TV가 산해맞선을 리메이크, 또다시 TVB가 더 글로리뿐 아니라 작년 MBC에서 방영한 빅마우스까지 리메이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소우는 중국 네티즌들은 올해 초 중국에서 흥행한 드라마 광표는 왜 홍콩에서 리메이크 되지 않는지 속이 상한다는 반응들이 많지만 현재 홍콩의 드라마 시장은 이미 한국의 드라마들로 채워지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대중문화가 아시아 전역을 석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전했습니다. 요즘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 콘텐츠의 리메이크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태국은 지난달 26일부터 국내 웹툰 호용호제를 리메이크한 드라마를 OTT 플랫폼인 iQIYI를 통해 전 세계 180여 개국에 공개했으며 일본 후지TV 역시 우리나라 웹툰 아쿠아맨을 현지 드라마로 제작해 방송하기로 10월 27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과거 아시아를 주름잡았던 홍콩이 가장 적극적으로 한국의 콘텐츠들을 리메이크하는 것을 보면 정말 격세지감을 느낀다는 말이 피부로 와닿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